일관변 편인 저번 시간에 허다가 말았잖아요. 네. 그래. 갑이 해를 보면 이제 편인이면서 장생이죠. 을이 자를 보면 편인이면서 이제 12운성으로는 병지예요, 병지. 그러니까 병지라는 거는, 자, 12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이거죠? 그 요기단 말이야. 병든 노인 같은 거지? 나이로 치면, 이제 여기 이제 장생이고, 이제 갓 태어난 거고, 여기 병지잖아. 이제 죽을 날만 남은 병지 다음 사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나이로 치면은 이거는 이제 막 생긴 거고. 에? 여기는 살 만큼 산 거잖아. 그죠? 여러분 병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6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고장들이 막 나는 거야. 그게 병지의 모습이야. 이제 안서 이게 쇠지 우리 지금 쇠지야 쇠지, 에? 쇠지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 병지 그러니까 병지가 되면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예상치 못하게 막 여기 삐그덕 저기 삐그덕 그 병진 거란 말이야. 그게 편인인 거야. 세상 병지 편인은 그런 거야.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지. 맞잖아.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는데 병지 같은 거야. 응? 그래서 외로운 거군. 그래서 그 몸이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응? 장생 뭐 걸록 다 살아온 거잖아. 살아오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병지가 그러니까 철학인 거야. 철학이잖아. 가장 큰 생각이 뭐야? 부귀 영화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 그거 느낄 때가 딱 병지인 거야. 아파보면 알거든. 아파보면, 아이고, 이거. 에? 왜 그렇게 그, 에? 걸록 뭐 이러니? 관대 이런 시기에 뭐, 에? 돌도 씹어 먹어도 될 그런 나이를 보낸 후에 이제 병지의 모습이다. 그럼 말년에 내가 이제 병들었으니까 이제 죽을 날을, 이렇게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병지니까, 아, 내가 병들면 우울한 거잖아. 인생이 허무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만약에 이거 받아들이긴 쉽지 않지. 그죠? 다만 그 병지가 된 나의 그 어릴 때부터 살아온 나의 그런 그 모습을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죠? 뭐 나이를 많이 먹은 만큼 그런 그 젊음이 배울 수 없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만큼 또 살아온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나이에 맞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꼭, 그러니까 아파보고 이제 죽을 때 돼야 이제 철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병지되면 다 그거에 걸려든다는 얘기야.
나한테는 안올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 그 병기를 초연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멘탈이라든지 그죠? 그게 편인의 모습이다. 편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편인이 그런 고뇌가 있는 거다 이거지. 고뇌가 있으니 그만큼 또 성숙을 하게 되는 거고.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런 병기의 편인이 그런 마음인 거지. 이 오행을 떠나서 요거. 그러니까 편인 장생은 양간. 그죠? 편인 병기는 음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편인은 음간 편인들이야. 음간 편인의 성향들이라고. 양간 장생 편인은 편인이 있어요. 근데 그 편인은 어떤 거냐 하면 어린 애가 무슨 철학을 그렇잖아. 근데 어린 애의 편인은 불안해지면 상당히 이게 흔들거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인장생들이 뭔가 안 좋은 걸 본다거나 안뭐뭐뭐 만약에 어디 가서 뭐 운을 봤는데 안 좋다고 해. 그냥 멘붕이야. 그냥. 그다음에 그냥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그냥 멘붕이야. 무식상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 봐, 딱 웃잖아. 무식상들은 그런 게 그냥 습관이야. 힘들잖아. 그러면 꾸역꾸역 한다, 뭐, 이런 걸다 떠나서 힘든 게딱 오잖아. 그러면 그 멘탈이 탁 털려. 식상이 없으니까. 그런 멘탈하고, 애기니까 이게 뭔가 힘들면은 어른처럼 대처하지 못하잖아. 그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장생 무식상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장생 무식상 다 그래. 그러니까 새우깡들이야. 손이가요, 손이가. 그러니까 이게 새우깡이라는 건 상관 입장에서 보는 거야. 상관 입장에서 장생 무식상은 새우깡들이야. 손이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어. 참 그거 신기하지 않아? 그런 걸 역으로 생각해 보니 아 상관이 그나마 그런 존재가 있어야 그 상관의 우월감이 생기는 거야. 나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응? 극상도에 팔려가는 여자 집에 거짓말 해가지고 그 구해준 거야. 그때 그 마음인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해준 한 인간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막 완전 성인된 것 같은 느낌 있지. 그게 상관의 그 힐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조금 이제 내그 상관이 없어도 될 사람이 아니라 이거 도저히 이게 요렇게만 해주면 얘가 좀 거절할 애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 상관하고 무식상하고 그게 맞는 거야. 식신제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무식상한테는 그 도움이 되는데 그 기분이 틀려. 무식상의 식상을 대처해주는 식신의 개념하고, 그 무식상의 그 상관으로 그걸 대처해주는 그 느낌이 다르다니까? 식신보다도 상관은 보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우월, 아, 내가 얘를 도와줬다는 그런 뿌듯함 있잖아. 그러면 그 장생 무식상은 그 상관을 기쁘게 한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도와줘오면 되냐고. 맞잖아. 그렇지 않은 그냥 똑같은 무식상한테 도와줘 해봐. 그러니까 무식상들끼리는 있잖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하려고 했는데 얘가 벌써 하고 있잖아. 그런 거 귀신처럼 한다고.
내가 비밀대를 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알아보면 선수 친 거란 말이야 걔가. 그런 걸 또 싫어하지.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우선해야 되거든. 1번 내가 1번 2번 넣으면 거기서 짜증내야 한다니까. 누가 장생은 1번 2번 순서 기다릴 줄 모르잖아. 나만 야 이럴 거 아니야. 장생편인.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어때요? 장생이.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장생이 이 그 저 이렇게 엄마 이렇게 있고 이게 줄 이렇게 묶은 개가 있다 하면 응? 이게 후원자야, 후원자. 응? 응, 장생은 요거 있으면 그냥 뭐 날라다녀. 강아지가 막 호랑이 봐도 막 이기려고 하지.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데 이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제 완전히 멘탈이 털려버리는 거지. 장생편인은. 그때 이제 진짜 편인 기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끈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혹시나 끊어질 조짐이 보이거나 끊어졌거나 안 끊어졌는데 끊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야, 그거. 그 장생. 그러니까 그게 안 끊어진 상태에선 세상 해맑어. 세상 밝어. 세상 또 개구져요. 개구쟁이들이라고. 애기가 뭐, 이것저것 안 따지잖아. 관성 뭐 필요 없어. 기분 좋거나 삘꽂힐 때는 완전히 개구쟁이가 되는 거야. 귀엽지, 그럴 때는. 굉장히 귀엽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장생이면 이 편인장생하고 그냥 정인하고 정인도 귀여움이 있단 말이야. 엄마에 대한 그런 게 귀염성이 있어. 근데 요거는 좀 큰 정인이고 이건 애기 정인 이거니까 이 정인이 애기 볼 때는 막 좋아해. 근데 너무 심하게 징징댈 때는 정인이 딱 싫어한단 말이야. 정인이 싫어하는 거는 정인이 편인을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본질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얘는 걱정하는 거야. 근데 정인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명리 공부를 한다. 에? 이게 명리가 이게 심리학이다 이거야. 그게 이제 딱 정인이 그 생각을 했잖아. 그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정인은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거라든지 딱 요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써요, 그걸. 그러면 그 올바른 게 그거 올바른 옆에 뭐 안 올바를 수 있는 여러 그 여건들이라든지 상황들이 있잖아. 요거 생각 안 한다니까. 요거 핵심을 그냥 찔러버리는 거야. 요게 옳은 거거든. 요게 애기 쓴 거거든. 요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요거에 꽂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지. 근데 이게 심하면 너무 긍정적이 될 수도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리 공부를 한다.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뭐 사람 이해하고 이거 공부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냥 그거에 꽂힌다고. 근데 편인은 그 중요한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요 옆에 거를 중요시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 근데 저걸 만약에 공부하면 뭐 악영향 미치는 거라든지 뭔가 이상한 것도 보인 거야. 편인들은 못 볼 걸 그걸 왜 보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야. 정인 입장에서 있잖아. 편인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정인이 맞잖아. 저걸 봐야 되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그거 볼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거 보고 앉아 있다는 답답함이 있다니까. 정인이 편인 보면 정말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걸.
아니 제대로 그것만 보고 가야 되는데 가도 갈까 말까한데 왜 쓸데기 없이 그 옆에 거를 보냐 이거야. 나 강의 상담할 때도 봐. 선생님 이거 외장화도 저 제가 사서 들으면 언제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인들은 자 그걸 이제 공부한다라는 계획을 딱 가지고 한다니까 그걸. 그냥 묻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를 아 오히려 어떤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질을 파고들어요. 정인들은 그거에 꽂히면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의심스럽고 안 맞아도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파고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편인들은 가다가 이게 안 맞잖아. 그럼 이 중요한 거를 그냥 잊어본다니까. 이거 자체를 또 부정해버려.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안 맞으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정인들은 안 맞잖아. 아예 안 맞아도 내가 할 때까지 가서 끝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요런 마인드가 있어 정인이. 그래서 정인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입장에서 그렇게 자꾸 막 간 보고 막 이것 보고 막 옆에 거 쓸데기 없는 보는 거를 막 보잖아. 그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근데 그런 답답한 거를 편인들은 뭐냐 하면 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간다 이거야. 정인한테. 그냥 오라이 한다 이거지. 그냥. 아유. 여러분 그겁니다. 정인은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아는 거야. 핵심. 정인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만 딱 보는 건데 딱 삐딱거려 본다니까. 그 옆에 거를 봐버리는 거야 편인들은. 그런 거지. 그래서 더뎌요. 근데 정인들이 미처 요것만 보고 가는데 이 옆에 거는 신경 안 쓰니까. 편인들은 요 옆에 거를 신경 쓰잖아.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 거야. 정인이 못 보는 걸 편인이 보는 거야. 그걸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상 무슨 이론이 있다 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는 게 정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의 이제 자질구레한 것까지 오히려 요것보다 더 많이 잘 아는 게 요 편인인 거란 말이야. 그니까, 또 왜 자꾸 왜 무인성이 나오냐. 무인성. 그니까, 무인성이라는 거는 인성을 마치 이런 거야. 어떤 걸 배울 때 있잖아. 인성이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무인성은 식재로 가거든. 인성이 약하니까. 그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 바로 효과가 나는 거. 이런 걸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성은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이 인성 속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 이게 숙성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과일이 인성이다 하면 이 과일이 숙성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FM대로 숙성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정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틀어서 숙성되는 과정보다도 그 숙성되는 과정 그 곁가지의 어떤 상황을 더 관심을 갖는 게 편인이에요. 무인성은 이 숙성되는 걸 싫어해. 한 번만 보는 거지 두 번, 세 번을 왜 봐? 근데 인성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인은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다르면서 더 재밌어 해요. 근데 편인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의심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파고든 거야. 여러분 사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을 하면 이제 그 큰 틀이 틀리지 않잖아. 근데 숲속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미세한 것들 이런 걸 다 보니까 이게
틀리기도 하네. 마치 과학에서 보면 뭐 열역학 제익법칙 뭐 이런 법칙이 있고 뭐 응? 이런 법칙이 있어 산수가 이렇게 되니까 맞는데 맞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 이거야. 그 양자역학이잖아. 실험식이고 편의는 그런 거에 꽂힌다고. 그래서 그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야. 그 답도 없는 거지. 그러면 그 답마저도 공부를 안 해 버리는 거지. 답 내는 것마저도. 오케이? 그 정의는 답 내는 거 먼저 공부하고 답 안 나오는 거 공부하는 건데 편의는 답 나오는 거 공부하다가 답 안 나오는 쪽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편의는. 그래서 철학이 맞다는 거야. 그걸 즐겨야 돼. 그 즐긴다는 뜻이 뭐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이 답이 있나? 힘들잖아요.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편인이라 인생은. 맞잖아. 지구가 기울어가지고. 편인의 인생이라, 편인의 인생. 그러면 그걸 편인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정의는 뭐냐면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세워놓고 생각하잖아.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편인처럼 살면서도 정인 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편인 인생이라는 거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삶이라는 게. 근데 정인들은 편인 같은 인생을 인정하지 않아.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어려운 것보다. 쉬운 쪽으로 잠깐 가려고 그러지. 왜, 어려운 거 놔두고, 왜 쉬운 거 놔두고 왜 어려운 쪽으로 가냐고. 근데 편의는 쉬운 거 놔두고 어려운 쪽으로 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멍청해 보여. 그런 거요. 그게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자. 이거는 뭐냐면, 갑목은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우두머리 같은 기질이 편인을 가졌다. 임수를 가진 거야. 냉정한 거야. 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개수는 정인이다, 이거야. 그러면 갑목은 편인이 어울려. 이해 돼요? 그러면 을목은? 을목 인간이라고 했잖아. 이게 정인이죠. 정인은, 을목은, 자, 갑목은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을목은 인간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인간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이성적인 정인이 있으면 돼, 안 돼? 편인이 있어야,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죠.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겠죠. 인간의, 이게 뭐냐면, 그게, 이게, 을목 자수, 성선설이야. 성선설. 인간의 내면이거든, 이 자수가. 오케이? 병지다 하면 그만큼 오래 살아온 노하우죠. 그 자수는, 그런 그, 을목이 양권이잖아. 양권인데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원자, 자수가 원자니까. 그러니까 자월의 을목이 병화 보잖아. 그 황우석 사주야. 뭐 생명, 뭐, 근본적인 거 있지. 줄기세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전자니까 이게. 그러겠죠, 이게. 이게 본질이니까 세포거든, 자수가. 원자잖아. 원자의 을목이니까 생명세포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는 그런 거고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거야?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잖아.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예술. 그러니까 어떻든 자수는 처음이야. 요속에는 처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처음을 발견하는 거는 편인 이상이 없거든. 뭔가 현진 거에 꽂히잖아, 이 편인이.
일반적인 거에 꽂히지 않는다고, 편의는. 정의는 그냥 일반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편인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을목 편인 병기는, 자수라는 물상을, 이렇게 겸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뭔가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그, 적성을. 그게 어디로 어떻게 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촉이 장난 아닌 거야. 을목. 양자 역학까지는 을목이잖아. 편인 장생은, 자, 이 장생은 사생지죠. 미래를 본다고 그랬죠. 예지력이야. 그냥 예지력이야. 미래 예측력이잖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저절로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갑목이 해수다 하면, 이게 11월이잖아. 그죠? 그러면 묘를 상상한다고. 무슨 얘기냐. 11월 달에 낙엽 다 떨어지잖아. 그 떨어진 낙엽을 보고, 아, 내년 3월 되면 저게, 저 나무에 낙엽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라고. 예지력이지.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없다. 장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장생 편인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애기니까. 그냥 이거는 타고난 거고, 이거는 과학 물리 공부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학위 딸 때 연구한 거야, 이게.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 자수를 엄청나게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써먹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못 써먹는다. 굉장한 전문 게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문서면 골때린다니까. 이게 문서다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도 진짜 문서 같지 않은 거. 정말 뭐 이거 있으나 마나온 문서인데 나중에 대박 되는 거야. 그런 문서요. 고요한 문서. 지리산의 장구살이 이제 자수의 을목 병화 딱 든 무속인인데 장난이 아닌 무속인이야. 근데 나 실제 경험해봐. 그냥 손 놓고 야 내 손바닥 내놓으래. 딱 내놨는데 딱 하니까 야 여기 느낌이 오더라니까. 그 정도야.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영감을 가지고는 있지. 그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나에 대해서는 맞추지도 못해. 그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지. 몰랐지 그때 당시에. 그냥 눈에만 그게 그러니까 가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당장 앞에 거는 봐. 응? 우리 뭐 조상이 어떻고 이런 거는 다 본단 말이야. 어이구 막 춥다 하면서 그 보는 데 나라는 사람을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때 당시에 그랬어. 아, 나를 왜 몰라보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정인의 관살 많은 자신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느낌이라든지 촉이라든지 이게 자수는 굉장히 예민한 거야. 주파수 같은 거니까. 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예, 을목 자수는, 자수 을목은 이게 병화가 있어야 또 써먹는 건데 이게 병화가 없으면 이제 너무 이제 내면적으로 가겠죠. 빛을 안 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예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 갑목은 어떻든 길이야 길 안내 갑목은 길 안내하는 거라고 여기로 가세요 길이라 길 맨 처음 길 뚫은 거잖아 갑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편인이 있으니까 미래 예측이니까 여기로 가면 좋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 호신이가 이게 해월의 간목이잖아. 간목의 산신령이란 말이야. 산신령.